네, 이번에 할 게임은 앨리스 메어라는 게임입니다. 한글화는 시율님이 주셨고요. 뉴게임을 해보도록 합시다. 질문은, 방송 끝나고 받을게요. 개구리는 나쁜 녀석이라고 개미가 알려주었어. 고양이는 나쁜 녀석이라고 개구리가 알려주었어. 아니, 제일 나쁜 건 토끼라고 고양이가 알려주었어. 그래서, 이곳에서의 생활에 대한 얘기는 대충 이 정도구나. 잊어버렸을 땐 네 방에 있는 메모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단다. 여기라면 너를 함부로 대할 사람은 없어. 조금 약속해야 하는 건 있지만 안심하고 살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자, 받으렴. 수첩을 받았다. 알렌 전용의 수첩이야. 네가 쓰고 싶을 때만 써도 좋아. 싫어하는 거랑 아니면 뭐 즐거운 것에 대해서 뭔가 느낀 점이 있으면 그 수첩에 적어서 내게 넘겨주지 않겠니? 하, 그림만 그려서 내는 아이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 자, 저녁 식사까진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다른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오는 게 좋겠구만. 여기서 왼쪽으로 직진하면 너희들의 방이 있단다. 모두 착한 아이들이야. 당장은 무리겠지만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야. 그렇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걸 잊었구나. 선생님이라 불러주면 돼. 앞으로 잘 부탁해, 알렌. 네, 선생님. 선생님. 일단 모두에게 인사하고 오렴. 왼쪽으로 직진하면 너희들이 방 있으니까. 아니, 선생님. 아직 인사는 다 하지 않은 모양이구나. 인사가 끝나면 선생님을 부르렴. 다른 방도 둘러봐도 괜찮아. 선생님. 아, 빨리 가. 저장을 하죠. 일단 주인공은 알렌입니다. 자자. 선생님 말안 듣기. 시계? 다양한 책. 기분 조작. 이동 방향키. 탱키 2468. 아, 옆에 이거 숫자로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대화는 뭐 자기 맘대로, 엔터나 G키 뭐 이런 거. 그리고 취소도 역시나 자신의 입맛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셋은 확인창 없이 발생하므로 주의. 나가자. 선생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했지? 그럼 나 오른쪽 가야지. 잠겨있네. 위로 가야지. 와, 따뜻해. 여기 안에 크루아상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 맛있겠다. 배고파. 이상한 모양이네. 열쇠로 잠겨있다.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될것 같군요. 이거 뭐라고 했지? 룸. 전화기가 있다. 세이브는 필수. 영어들이 왜 이렇게 많지? 양추다. 오,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양추다. 그래. 얼마나 좋아. 이거 뭐지? 뭐 종이가 떨어져 있는데? 나비의 표본이다. 이거 퀴즈 맞춰야 될것 같은데? 아, 뭔가. 룸 101. 잠겨있다. 왼쪽으로 더 가야 되나? 아, 여기 있구나. 아이들의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한글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내 방은 저기였군. 아닌가? 잠깐. 이게 내방 아니야? 내방 맞지? 따뜻해. 약속. 자유시간 외에는 방에서 대동 나오지 말 것. 화장실은 좋아. 다른 방에서 물건은 훔치지 말 것. 물건은 부시지 말 것. 부쉈을 때 솔직하게 털어놓을 것. 열쇠로 잠긴 방은 무리해서 들어가지 말 것. 사람을 때리지 말 것. 따로 곤란하게 있다면 선생님께 콜. 가장 아래 토끼 같은 무언가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 왜, 못 봐? 못 보네? 뭐지?
세이브? 내 옷이 잔뜩 있다. 책, 책, 책. 일단 뛰기 버튼은 없는 것 같고 따로. 오! 와, 처음 보는 사람이네. 아, 선생님은, 아, 선생님 마르타네구나. 난 레티라고 해.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리그라는 애도 있어. 엄청 착한 애야. 넌 알렌이라고 하는구나. 너랑 같이 놀면 재밌을 것 같아. 앞으로 잘 부탁해. 어, 그래. 너 방 좀 구경. 똑같네. 근데 너는 왜 커플 침대냐? 울리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첼시라고 해. 잘 부탁해. 이번 곰투성이네요. 여기 남자 같고 여자가 또 한 명 있네요. 일단 이부터. 안녕, 내 이름은 브라운이야. 아니, 마카스였나? 니콜이었을지도 몰라. 알렌이라고 하는구나. 혹시 헬렌일지도 몰라. 뭐 상관없지만 그냥 잘 부탁해. 야, 참 재밌다. 빨빨. 똑같네. 뭐라고? 사자? 사자 같은 거? 이상한 모양이네. 다양한 책 있다. 사자? 왜 쟨 사자지? 어머, 이상하네. 목소리가 나와. 네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서일까? 그래, 알렌이구나. 난 스텔라야. 등장인물이 많다. 제기라. 아닙니다. 약속. 얼룩말. 일단 등장인물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살펴보죠. 딱히 용건 없다. 아, 여기 화장실인가? 아, 그러네. 열쇠로 잠겨져 있다. 애들한테 다시 말을 걸어야 되나? 아니야, 선생님한테 가야 되겠지? 쌤, 인사 왔구나. 어땠어? 그렇구나. 인사를 잘하고 온 것 같아서 다행이야.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니까 같이 식당으로 갈까?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모두 이제 방으로 돌아가서 바로 잘 준비를 하도록. 다른 사람은 방에 가서 얘기하는 건 좋지만 2층에는 가지 않도록 하렴. 해산. 아니, 이렇게 말하면 잠깐. 여기에 온 지도 꽤 되었는데 이제 익숙해졌니? 기억에 대한 건 어때? 그렇구나. 아니, 무리하지 않아도 돼. 천천히라도 괜찮아. 분명 금방 떠올 거야. 그렇지, 뭐 갖고 싶은 거라면? 내가 살 수 있는 범위라면 사올게. 곤란하네. 그건 내가 해줄 수 없는 거란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미안해. 공부해둘게. 그럼 또 새로운 책을 사올까? 알렌은 정말 책을 좋아하는구나. 어려운 말도 벌써 잘 이해하고 대단하네. 선생님은 머리가 나빠서 말이야. 어려운 건 잘 몰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알렌은 이 세계와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면 믿겠니? 아니, 그냥 옛날 이야기야. 하지만 만약에 문이 널 유혹한다면 그 문은 절대 열면 안 돼. 그럼 이제 방으로 돌아가렴. 선생님은 문을 잠가야겠다. 빨리 자야 한다. 아니, 2층으로 가지 말라면 당연히 가고 싶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 열쇠로 생겨져 있다. 야, 2층 가자. 아이들아, 어디 갔니? 열쇠로 생겨져 있다. 2층 가자. 야. 그래, 싫어. 알았어. 야, 리기랑 얘기해봤냐? 지금 있어. 레티랑 또 하나 있잖아. 갑자기 나타나니까 무섭단 말이지. 완전 짜증나는 녀석이라고. 고민형 하나 가져가고 싶은데. 처음 만나네. 아니, 처음 만난 거야. 많이 닮았지만 난 레티가 아니야.
내 이름은 리, 넌 알렌이지? 그 아이가 알려줬으니까 레티가 자고 있을 땐 내가 저 방을 지키고 있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걸로 괜찮아. 잘 부탁해. 여자겠지? 머리 못 끼어있는 것 같은데. 자야겠지? 따뜻해. 돌아다니라는 개시군. 그래, 돌아다녀주지. 딱히 용건은 없다. 아, 2층, 2층. 그래. 2층? 아, 진짜 알았어야 했는데. 문이 열리. 잠깐, 똑같잖아. 똑같고. 오, 여기도 안 열렸던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혹시 뭐가 얻어 걸릴지도 몰라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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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뭔가, 컨트롤 C, 아니구나. 수담,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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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한 줄씩 다 똑같네요. 수많은, 수많은. 그렇다면, 세 번째 줄. 네. 양초다. 나비의 표본이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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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뭔가 똑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숨겨진 길이라던가 그런 건 없네요. 그럼 나갈까? 나가지도 못하는군. 그렇다면 전화를 안 되는군. 선생님, 다양한 연락처가 있다. 선생님, 선생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선생님, teacher. 쌤, 저기요. 나만 지금 돌아다니는 건가요? 참 활발한 학생이군요. 좋아. 이 기세로 몰아. 다시 한번 말을 걸어보자. 청결하지 않아서일까? 머리카락도 부스스하고 나보다 머리카락도 길고. 전에 그렇게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그레이프 후르츠를 먹는 듯한 얼굴을 했어. 이상한 목소리? 관심 없어. 다시 말해봐. 아, 뭐하고 있어. 잠깐만. 전에 뭐? 아야야야. 잠깐만. 전에 뭐? 전에 네가 제일 살아있는 느낌이 안 든다고 했었지? 아, 그러네. 얼룩말. 얼룩말? 얘는 얼룩말이네요. 그 다음에, 야, 너 그거 아니야? 밤에 2층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 도와줘! 하고. 싫어. 기분 나쁘니까 확인하러 갈 리 없잖아. 그렇게 신경 쓰면 알렌이 가보는 게 어때? 아, 선생님한테 말하지 마. 내가 혼나니까. 같이 가자. 야, 친구, 우리. 에이, 치삼. 사자. 어! What the fuck? 무서워. 무섭지만 2층으로 갈게요. What's up? 무슨 일이야? 아, 무섭다, 무섭다. 가자. 도와줘. 다양한 책이. 어떡하지? 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까? 아니야. 아, 저를 쟤를 어떻게 믿어. 저 나비를 어떻게 믿어. 처음 봤는데. 아니야, 도와줄까? 아니야, 내버려 두. 아, 어떡하지? 아, 도와줘? 봐라. 도와줘? 봐라. 도와줘?
말까? 도와줄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그래, 일단 착하게 가자. 어! 야이.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 누구냐? 알렌이구나. 큰 소리가 나길래 와봤더니 이런 곳에서 뭐라고 했던 거니? 선생님은 2층에 가지 말라고 이제 잘 준비를 하라고 얘기했었지? 나비가 도와달라고 했던 거니? 그렇구나. 하지만 그 나비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죽어있는 거란다. 영혼이 없는 것은 말할 수 없잖아? 엉망진창이구나. 다친 데는? 없는 것 같네. 다행이다. 유리 파편이 튀어있어서 위험해. 선생님이 정리할 테니까 방으로 돌아가서 자려무나. 어!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어지러워서. 그렇게 사과하지 않아도 돼. 다음번에 조심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봐. 잘 자렴. 선생님. 자꾸 어디서 똑똑거려. 선생님, 딴 데 둘러보고 갈게요. 전 호기심 많은 10대의 소년이니까요. 아, 소년이니까요. 아, 내버려둔다 해보고 싶다. 할까요? 내버려둔다. 여기군. 내버려둔다 하면은 진행이 안 되겠죠, 아마? 도와줘. 내버려. 아, 그러네. 자, 그럼 갑시다. 세이브를 먼저 하고요. 1번에 하고 나갑시다. 안 되네. 착한 어린이니까 다른 방에 가자. 열쇠로 잠겨있다? 뭔가 선생님이 감금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야? 어이어이. 뭐야? 아, 다행이다. 4번에 일단 데이터는 20까지 가능하네요. 이 퍼즐 같은 데는 뭐지? 오! 와! 지저스, 뭐야 뭐야. 처음 보는 인간의 인간이, 아유, 처음 보는 이상한 인간이잖아? 왜? 예스. 앨리스가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긴 꿈이야. 여긴 앨리스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전부니까 말이야. 그럼 이름이 아니라고? 아니, 앨리스는 앨리스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아까 한 말과 틀리다고? 그건 그러네. 여긴 나를 포함해서 이상한 녀석들밖에 없어. 시시시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맛있는 밥도 꿈도 애매할 땐 끝내면 맛없잖아. 천천히 맛보라고. 어이쿠, 이래 보여도 난 꽤나 바쁜 몸이야. 그러니만. 제가 그 토끼 대신인가? 똑똑거리셨고. 어? 잠깐 나가. 엘리자는, 아. 그리고 세계로, 아니 새로운 세상으로 왔네요. 6번에 저장. 하. 어라, 또 손님인가요? 당신으로 6번째네요. 어? 수가 맞질 않네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 그리고 어서 오시길. 저는 하얀 도끼, 이 세계의 안내입니다. 여긴 꽤나 넓으니까 필요할 땐 불러주세요. 라곤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귀찮으니까. 게다가 지금 대단히 곤란하게도 3개의 문의 열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총 5개 중 4개가 지금 없어져 버렸죠.
뭐 누가 가져갔는지는 짐작이 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드렸듯 저는 여기서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앨리스 당신에게 회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싫어. 싫다고 말해도 시킬 겁니다만 다행히도 세계 열쇠 하나는 수중에 있음으로 이미 들어가게 갈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 녀석이라면 분명 세계 어딘가에 흩뿌려놨을 테니 회수에 성공하면 제가 있는 곳으로 가져와 주십시오. 따로 묻고 싶은 게 있으시면 사양하지 말고 물어보시기. 단 한 번뿐입니다. 몇 번이나 반복하는 건 좋아하지 않으니까. 지금 귀찮은 녀석이군 하는 표정을 지으셨죠? 뭐 상관없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귀찮은 일을 떠맡게 되었다. 아 잠깐 저거 보고 싶어. 저거 보고 싶어! 야 뭐지? 글씨가 더러워서 읽을 수가 없다. 딱히 뭐... 없네요.